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끈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소위 떠본다, 한번 실험해본다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떠본다, 실험해본다는 자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공부 중에 시험지가 들어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을 떠보고 시험해본다는 것과 대자연이 수행자에게 시험지를 묻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정답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보는 게 나쁜 거죠. 좋은 겁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 하는 건 내가 당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한번 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괜찮다. 그 다음 것도 들어가 봐야죠. 두 번 해보고 세 번째 가서 어떤 뭔가가 지금 이제 교류를 해야지. 처음부터 들썩해버리면 여기는 3차원이에요. 사람은 생각이 항상 누구를 만나면 껍데기부터 지금 내놓는 거거든요. 속이 안 나와요. 누구든지 내가 만나 교류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봐서 내가 그 다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밑간부터 본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꺼내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까지는 그걸 떠보는 게, 그걸 우리 자체가 알면, 모르니까 그걸 나쁜 거로 인식을 하고 당했다라고 하는데, 알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요렇게 대하니까 기분이 안 나쁘죠.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헹구는 생각을 나는 지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그래 할 때 내가 헹구는 생각 안 하고 나는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죠. 기분 니한테 떠보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가리 기도 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인간은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 대해보고 두 번 대해보고 세 번째 대해서 결정을 하든 말든 그때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보자마자 확 헹그는 나중에 그 사람하고 분명히 등지고 원수가 되고 더 멀어지고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니까 상대를 그렇게 보지 말라. 내한테 접근을 할 때도 한 번 두드려보고 두 번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라.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사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야 되고 상대가 다가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고 그거는 정확하게 바르게 다가오는데 이걸 내가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내한테 다가올 때는 그렇게 다가오게끔 바래야 돼요. 처음에 올 때마다 내를 믿고 오게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내 실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 결정하지 마라. 그거는 실패한다. 두 번째도 결정하지 마라.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50%가 된다. 세 번째 결정을 할 때 너희가 성공할 확률이 70% 이상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해갖고 딱 결정을 해갖고 처음에 만나갖고 실험을 안 해보고 한 거는 100% 잘못된다. 요거예요. 100%. 그 다음 두 번째 한 거는 70% 잘못될 수 있다. 70%에서 50%까지. 세 번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거는 잘못되더라도 30% 미만이고 이것은 70% 이상 잘 된다는 성공할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세판 있죠? 누구를 만나 선을 보더라도 아무리 안 봐도 두 번까지는 보고 세 번째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친구를 사귀더라도 처음에 만나자마자 막 뜻이 맞다고 그냥 손을 붙들고 막 흔들고 지랄했으면 나중에 서로를 피해주고 떠나야 됩니다. 급하게 먹는 물이 최 아니라
에? 너는 그만큼 고파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 너 그만큼 외롭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은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우리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걸 깨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내 분별이 잘못되어 있다. 아, 이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